네, 이명박 대통령님이 이제 진역에 가 있기 시작했지. 감옥에. 나라 대통령을 감옥 네. 보낸 날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. 감옥에 계시는데 향후 이분이 나올 수 있는지. 지금 뒤에서 힘은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사면의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빼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오는 거지. 올해는 힘들고 내년이 되면 기회가 있어 움직이지 않나.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고 어쨌든 초반에는 없고 후반에 가면 후반이 가든지 그 다음에가 넘어가든지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 네. 그때 다 나오는 건가요? 혹시?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지. 왜냐하면 어쨌든 민주당이고 뭐 이쪽 당파들이 있겠지만 이쪽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. 지금 자기가 쓰려면 어쨌든 하나는 뭔가는 지네들도 손해보고 움직이고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원래 따지면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았는데 여기를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내보낸 이유가 있겠지. 이게 다 정권의 힘인 것 같아 보면 다 판을 치고 움직이는 거지. 이런 것들이 나는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, 솔직한 얘기로. 근데 자꾸 나온다는 소리는 들려. 사면 된다는 있다. 가능성이 있죠. 판이 짜여졌다고 보여지지. 어찌 보면 다 판이 짜여서 움직이고 어떻게 된다는 게 자기네들끼리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나올 수 있다. 나올 수 있지.